아니, 성우가 사실 여러분 요즘 계속 팔팔 추는 아, 네. 상사라고 설거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오빠 나 완전히 럭키걸이었다. 갑자기 엄청 상상하는데 아니 궁금한데 뭐 어떻게 나오는지. 아 안녕하세요. 귀여우시네요. 저 사람 뭐야? 안녕하세요. 꾸예요. 오늘은 2월 4일 주말이에요. 오늘 아이파크몰에 가볼 생각입니다. 저기는 우리 형우씨가 빨개 벗고 아니 상의 탈의를 하고 오해할 수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빨개 벗은 게 아닌데 아침 운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바이오던스 당첨자를 이제 고르고 밥을 먹고 화장을 해볼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 정수기 생겼어요. 정수기 보여줘야지. SK 매직 거기에서 인터넷에서 상담 받아가지고 정수기를 신청했습니다. 찬밥 신세가 된 브리타. 최근에 너무 게으르게 살았어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다가 독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 합니다. 머리는 감고 나면 말리는 게 너무 귀찮아. 긴 머리에 힘든 점. 어, 환기시키니까 춥네. 고생했다. 300개가 넘는 글을 열심히 보다 보니 상당히 눈이 아프군요. 그렇지만 꾸미들이 다 감동이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 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그렇네요. 상사라고 설거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옷을 위에 입으면 물이 튀기 때문입니다. 이미 좀 늦었는데 아예 나가서 먹는 건 어떻습니까? 밖에서 먹자고 한 이유는 뭔데? 설거지 다시 하기 귀찮아서. 아, 이유가 그거야? 너 지금 다 찍혔어. 협박하는 겁니까? 예. 아주 혼나야겠어. 어떡할 거야, 딱 말해. 뭐 먹고 싶어? 나는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 딱히 없겠네. 나는 라멘 땡기긴 하는데. 그놈의 라멘 좋아했거든? 어떻게 알았어? 들리더라. 0.1차 먼저 들리더라. 와, 역시 같이 산 짬밥이. 오. 아 웃기네. 참 속상해요. 메뉴를 제시하면 맨날 똑같은 거 제시한다고 그놈의 라멘이라고. 내가 지금 빨리 밥을 할게. 딱히 할 것도 없지만서도 오늘의 메뉴는 미리 해동시켜 놓은 육개장. 곰곰 육개장. 곰곰이 은근 건더기가 싫어합니다.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아 보여주면 안 되겠다. 아, 한 다섯 번은 저번에 한 것 같아. 게임 한다. 무슨 게임인데? 나 혼자 하는 피파. AI 피파? AI 피파? 아니 형우가 사실 여러분 요즘 계속 피파에 최근에 피파에 계속 빠졌었잖아요. 근데 네. 그 뭔지 알죠 여러분? 내가 원래 처음에 좀 못하면은 내 실력에 대한 기대도 없기 때문에 화가 별로 안 나거든요. 실력이 쌓이고 그럴수록 더 뭔가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가 화가 나. 형우가 처음에는 승질을 안 내더니 점점 더 잘해가면서 화가 많아져가지고 AI랑 하는 게 있고 실제 사람들이랑 하는 게 있는데 실제 사람들이랑 하는 피파는 자기에게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으니까 참고 참다가 이 피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어제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지금 허락을 받고. 예, 허락 받는 형우씨 아주 귀엽네요. 내가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 썰 나가도 돼? 사실인걸. 그래 뭐 이게 우리 모습인데. 뭐라고? 나는 승질벌이다. 아니야, 자기는 승질머리 나쁜 게 아니야. 게임을 하면 사람들이 승질머리가. 어? 아. 뭐예요? 아, 뭐 이 정도야. 뭐를 진짜 너무 다니고. 킹 받는다. 아. 계란 두 개 올려놨는데. 하이. 아, 자유 낙하했어, 혼자서. 하나가 자유 낙하해서. 아, 너무 킹 받아 내 자신. 고마워 자기야. 나머지 그걸로 닦으면 될 것 같아.
두 개 중에 두 개밖에 안 나왔었는데. 나머지 하나를 잃지 않게 조심해. 아, 그래야겠다.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하나라도 맛있게 먹어야지. 앞뒤로 1분씩 돌려주면 아주 맛있는 고등어가 완성됩니다. 좋은 냄새. 좋은 냄새? 근데 자기 타이밍 짱이다. 방금 햇반 딱 다 됐는데. 밥 먹자. 요로코롬 초간단 밥상 끝. 요것은 낫또, 고등어, 계란, 육개장. 또딱했네. 또 딱했어. 그니까 하나 나눠 먹자. 싫어. 왜? 그래. 다시 생각해보니 어제 유우인 찾아도 먹는 것 같다. 여러분, 제가 가족들이랑 일본 여행을 한번 가는데 효도 여행을 한번 갈까 생각하고 있어서 막 알아봐야 되는데 꼬가 같이 알아봐줬어요, 어제 새벽에. 형우가 정보 찾는 거에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뭐 도와달라 한 건 아니고 조금 혼자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저한테 SOS를 청하더라고요. 한 2시간 동안 열심히 서치해서 괜찮은 료칸을 예약해줬습니다. 아빠, 엄마가 지금 정말 좋아할 것 같아. 형우가 거의 막 어제 200만 원 넘게 척척 결제하는 거 보고 멋있었어요. 나도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지. 자긴 잘해라. 난 자기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아. 축복의 마음을 이해할 때 나를 들여다보면 돼. 어, 빨리. 꾸미들이 화장법을 찍어달라고 요청도 많이 하는데 아 사실 뭔가 아직 제가 알려줄 만큼 괜찮은 화장법을 스스로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찍는 걸 미루는 중입니다, 여러분. 뭔가 아니, 화장법 그거 찍으면 안 돼. 왜? 네. 화장 안 해도 예쁜 사람이 화장법 얘기해주면 퍽이나 도움이 되겠다. 오늘은 좀 덜어내는 화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피부랑 볼터치만 해볼 생각이에요. 정샘물 쿠션으로 선물 받은 입생로랑 립 눈두덩이에 냅다 발라. 이걸 또 볼탱이에 가을 딥 여러분 이거 되게 괜찮아요. 헤라 센슈얼 누드 글로스 스피치리스 구찌 립인데 저도 블로그 보고 이 립을 찬양하는 걸 보고 한번 사봤습니다. 나에게 있는 첫 구찌템. 근데 이것도 면세점에서 싸게 샀어요. 루시 다크 오렌지. 뭔가 특유의 그 엄마 화장품 냄새. 급히 장군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가 냅다 차를 빌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린카 주차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다음에는 이 차림으로 좀 추울 것 같다는 맞아. 생각도 들고 또 지금, 차 없이 지금 저 축구 끝나고 다음날 메가커피 사람 짱많아. 아 지금 눈 화장을 하나도 안 한 얼굴이거든요. 진짜 여기 바른 거 눈에 바르고 입술만 했는데 피부랑 왜 웃어? 사람 모니터 급죽을 그러긴 했는데 아이파크몰에 가는 이유는 형우 남동생한테 플스를 선물로 사주겠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같이 가주는 중입니다. 겸사겸사 가는 김에 데이트도 하고 출발해볼까요? 오늘은 차를 빌린 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집중하고 계시죠? 네. 오랜만에 운전하면 안전하게 운전하는 그치. 거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차 운전은 우리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이 나를 냅다 박을 수도 있어서 항상 안전 운전해야 됩니다. 빙어 체험. 천에서 빙어 체험을 하나 봐. 우와 나 저런 축제에 좋아하는 오 뭐야 슬라이드 같은 것도 있다. 왜 이런 거 우리한테 안 알려주고 하는 대박. 뭔가 활기 넘치는 저런 게 참 보기 좋아. 용산 근데 여기 맞나? 저기 맞아? 굿. 그래도 이 어려운 곳에 주차를 해냈네. 그걸 해냈습니다. 우리 정형우 씨께서 드디어 아이파크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차 진짜 많아요. 다 차야 다 차. 어쩌다 보니
리빙 코너에 와버렸네. 나중에 신혼 가구 같은 거 할 때. 여기 저기 앉아보고 싶긴 하다. 앉아봐. 여보. 여보 여기 있는데 누구한테 여보라 카드? 자기 자기 여기 있다. 좀 이따 여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가자. 저녁 여기서 무조건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러니까. 어제 자기가 찾아줬잖아. 그래서 나 오늘 자기서 예약을 내가 사줄까. 예. 비싼 거. 아웃풋도 괜찮아. 예. 진짜 어이없다. 아 있는 적은 몰라 사실. 그게 장난치가 싶어. 이친한 돈코츠 라멘이다. 반가 반가. 반가 반가 햄돌이. 내가 좋아하는 건 까만 해바라기 치리. 여기 뭔데 이렇게 웨이팅이 많아? 서브야? 아 맞는 거 같다. 저기 맛있다고 들었었던 거 같은데. 여기서 스시를 먹었던 거 같아. 맞아. 근데 스시 별로였어. 맛없었어. 여기 되게 잘 나온다 지금. 와, 자기 원래 피부가 좋아서. 여러분, 누가 피부 관리하는 거 없어요.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뭘 속아? 뭘 속아? 대략 제가 한 1년, 2년 뒤에 피부가 좋아지면 제 루틴을 따르세요. 사람이 너무 진짜. 많아서 진짜 이러고 찍어야 돼. 자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해달라 그래. 응, 오빠가 다 사줄 거야? 다른 사람한테 사달라고. 다른 사람한테 사달라고 하면 좀 곤란한 거 아니야? 내가 사줄게. 나한테 아웃도어도 좋아했어. 아웃도어가 좋아, 내가 좋아. 자꾸 말이 되는 소리. 아웃도어. 아웃도어지. 와 진짜 너무하다 진짜. 제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삽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진짜인 줄 알겠어.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멋진 대접을 해주거든. 맞아. 어 아웃백 있는데? 아웃백 없다고 했는데 아웃백 야. 있는데? 아 그래 장난이었어. 신속으로 올라가는 게 한가하네. 길이 다 없네. 그니까. 아 여기는 사람이 좀 적다. 올라오는데. 근데 주말에 아웃백 먹는 거 좀 도망가고 평일에 뭔가 할인도 뭐 많이 받을 수 있고 막 이러니까. 냅다 화장실이 있는데? 우리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냐며. 8층은 어떻게 가는 거냐. 저기 옆에 엘리베이터 있긴 하더라. 길 찾기가 돼. 그니까 요즘 아주 잘 돼 있어요. 이리로 나가야 되네. 오. 화장실만 갔다 와. 네, 나도 내일 만나. 아이고, 내일 많이 안 와. 오빠, 나 완전히 럭키걸이었다. 여자 화장실 줄 엄청 길잖아. 예, 나 들어갈 때 딱 바로 한 칸이 비더라고. 예, 나 나오니까 한 5명, 6명 줄 서 있었어. 완전히 웃기게요. 저희가 줄 섰나 싶어가지고. 중간장. 중간장으로 받고 있는. 제가 원래 사진을 많이 안 찍거든요, 꿈에들. 왠지 알아요? 마음에 드는 사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 속상한데. 최근에, 아니. 최근에 차일 좋은데 말을 잘못해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형우의 촬영 실력은 최고인데. 아니 자기는 완전 최고 사진 작가인데 내가 이제 내 얼굴이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오! 드레스 너무 예쁜데? 결혼고? 드레스 결혼고? 결혼고? 여기는 좀 애기들의 세상인 것 같은데? 드레스 드레스가 있나? 드레스는 어른이에요? 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애기들 드레스. 크기는 똑같은데 얘가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8시까지 지금 사서 들고 다니면 짐이 되기 때문에 집에 갈 때 사러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하지 이제? 먹으러 갑시다. 또 먹어? 배고파 지금? 먹는 거 좋아하면서. 좋아하긴 한데 지금은 막 배가 고프진 않은데. 근데 나는 진짜 게임이랑 잘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 게임하면 일단 성격이 나빠지고 내 생각에서 내 성격이 제일 안 좋아진 데는 게임할 때야. 승부 있는 게임할 때. 그리고 게임하면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써. 거기에다 경제 승부욕이 붙어가지고 뭐 하나 하면 그 옛날에 언니 닌텐도로 테트리스 그거 진짜 몇 시간 동안 그거 하고. 그거 뭐게? 베놈. 그러면 여기 레고구나. 근데 그루트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니야?
와, 지구본도 30만 원. 오, 뭐야? 도토리 숲. 오. 이거. 와, 퀄리티 짱인데. 오, 비전, 비전. 스파이더맨. 귀엽지? 너가 더 귀여운데. 헐, 귀여워. 동석이 형. 어, 되게 닮았다. 그러니까 표현을 되게 잘하셨다. 근데 이거 영화 너무 노잼이었어. 아, 뭐 어떤 거 촬영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일단 돈부터 넣으래. 궁금한데 뭐 어떻게 나오는지. 아, 뭐 요런 거에 동전을 넣으면 저절로 나오는 캔디 기계를 발견했는데요. 캔디 12가지 캔디 형우가 별 사탕을 좋아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분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오잉? 싶어서 지금 다시 걸음을 옮기는 중입니다. 아, 너무 웃기다. 저렇게 조금 나올 줄 몰랐어. 그럼 일단 잠깐 어디 앉아서 저녁을 고르고 그걸 먹으러 가볼까? 그래, 그러면 어디 앉는 자리를. 어. 오시오. 맞아. 아, 히라가나 가타카나 연습한 후 특. 뭐 있으면 읽고. 어, 뭐 있으면 일단 읽고. 저기 좀 더 맛있는 거 드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닙니다. 왜? 자기 나한테 맛있는 거 자주 사주지 않아? 백화점에서 날이 딱 맞아 떨어져서 찾을 수 있는 날이 많지만 오늘 굉장히. 안녕하세요. 와, 눈이 마셨어. 밥 먹고 있던 꾸미야. 눈이 마. 꾸미들 특징 알아보면. 맞아.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아, 그럼 네. 당연하죠. 이거 네,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종이랑 펜을 들고 다니는. 제가 이거 밀려가지고 쏟아다가 왔어요. 수고하세요. 즐거운 행사하세요. 앉을 데를 구하러 다니는 건데 앉을 데가 없어, 그치? 그냥 서서 구할까? 좋아. 서칭 끝에 먹고 싶은 걸 찾았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편백지. 가자. 헐, 아, 설렌다. 이걸로 먹어볼까? 모듬? 어, 모듬 맛있을 것 같아. 타이머 올리면 저희가 열어드릴게요. 네. 메뉴가 나왔는데 먹지 못. 편백짐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에어드랍 해줄 수 있나요, 사진? 드랍도 에어? 예, 드랍도 에어. 아니, 자기야.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뭘 고를지 모르겠는데? 나 지금 다 틀렸어. 뭘지? 와, 너무 맛있겠다. 건강하게 담백한 맛? 와사비 싹 올려가지고. 내가 음식에 몸 뜬 건 자기 때문에. 그냥 나 때문에 진짜 맞는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줬구나. 오늘 화장 진짜 예뻐.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겠어. 잘 먹었습니다, 형우씨. 백미당 아이스크림은 내가 사줄게. 근데 지금 코는 요거 우유밖에 없고 요걸. 감사합니다. 저는 뭔가 항상 밥 먹고 또 바로 아이스크림 먹고 이러면 배탈이 나가지고 저기 잠깐 앉아서 먹을까? 아이스크림을 최대한 자제하는 편입니다. 집에서 말고 밖에서는 거의 안 먹어요. 배탈 날까봐. 이번 연도는 진짜 다양한 도전을 해보자. 성장을 위해서 너무 안전하게 있지 않으려고. 좋은 마음이야. 나도 같은 마음이야. 익숙해지고 자리를 좀 잡아갈수록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든다 이거야. 왜냐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하는 법도 알고 그렇게 되면 안정성이 쌓이고 없을 때는 잃어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로 이것저것 해보는데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잃을 게 있으니까 쉽게 도전하고 변화하고 하는 게 어렵다 이거지. 근데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기존의 것들을 유지하되 새로운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해보고 해서 좀 진짜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올해는 진짜 성장의 해였다? 라고 느낄 수 있고 좀 그런 해가 되는 게 목표예요. 내적인 성장을 위한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이런 거예요. 먹는 소리가 되게 좋죠. 동물이 당근 먹는 것 마냥.
아까 그 자리에서 톡 쉬다가 플스를 사러 갑니다. Me and a PS5. 그럼 플스 체험 중이신 정인호 씨. 아 그래요? 동생을 위해 플렉스 하신 정형우 씨. 야 사랑한다. 플스 4에 가보자. 그니까 플스 5인데 자기 내가 더 좋은 거 사줄게. 생각해도 알았어? 응. 근데 사실 안 사줘도 돼. 너가 내 선물이니까.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아니 근데 뭐 생각보다 뭐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은근 빨리 지났어. 그치? 그 지금 당장 집으로 안 가도 돼. 좋아요. 행선지는 없지만 일단 이제 출발합니다. 자, 열심히 수다를 떨다 보니 또 벌써 동네에 도착했어요. 오늘 길은 벌써. 훨씬 더 스무스했답니다. 스무스 like butter. Criminal undercover. Hot like summer. 지금 집에 가서 짐을 내려다 놓고 지금 8시 10분인데 10시까지 차를 빌렸거든요. 제 운전 연습을 해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집에 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는데요. 편한 옷이 최고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구의 운전 연습 화이팅! 천천히 하실 때 아무도 안 쫓아와요. 쫓아오면 제가 뭐라 할게요. 잘했어요. 좋아요. 집중하고. 나한테 한 건가? 누가 뭐라 말했는데? 아 진짜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내가 너무 답답하셨나? 아니야. 자기가 지금 쫄아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되게 나 느리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나 이제 출발 옛날보다 낫지. 어 훨씬 스무스해. 옛날엔 출발한 줄도 몰랐네. 예. 아주 스무스해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고요? 응. 폭주 한번 해줘. 정신이 번쩍. 지금 꿈에 내 앞에 대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장난이죠. Just joke, joke. 난 폭주 하라고 해도 못해. 자기가 하는 폭주는 음식 폭주, 야식 폭주. 신호등 근처에서 그냥 세워버려. 저 앞에서 세워버려. 여기 안 멈출 거야? 했던 것 같아. 어. 뒤에 차가 오잖아. 아니 뭐 멈춰야 저기를 한번 둘러볼까 이거. 어? 언제 둘러볼 건데? 난 지금 둘러볼 마음의 여유가 없네. 왼쪽 위에 길이 산책로처럼 돼 있네. 어디 가게? 아 저 앞에까지 가게? 와 손 지금 완전 차가워진 거 느껴. 되게 조심스럽네. 되게 조심스러워. 귀여워. 어 그래도 아까보다 좀 나은 거 같은데.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 해봐야 된다. 오른쪽으로 틀면서 좀 이제 딱 맞지. 완전 보인다. 오, 쫀다. 아 오늘이 입춘이라니 아주 기분이가 좋구만요. 여기 장미가 필 것 같은데. 어 그러네. 로즈. 로즈. 내 사랑은 새빨간 로즈. 이제는 향을 받겠지만 사랑은 새빨간 로즈. 뽀뽀해봐. 아 쫀쫀하지. 지역을 위해 함께 활동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또 거기서 뭐하니 또? 어디 가니 또? 가자. 가자 초록불이야. 에휴 귀여워가지고 돌아갈 때는 형우한테 맡기려고 했다가 용기를 내서 한번 다시 끝까지 해보려고요. 타고 나면 뭐 어? 큰일 나죠. 큰일 나는데 이제 선생님 불러가지고 하고 하는 거지 뭐. 그럼 또 당분간 운전 안 하겠지. 잘 할까? 싫어. 내 용기 꺾지 마. 아 그래 자기가 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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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어디가. 귀여우시네요. 사귈래요? 제가 남자친구 있어요. 진짜 아쉽네요. 그쪽은 여친 없어요?
전 그쪽이 여친이었는데 난 거절당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겨 드릴게요. 건방구. 건빵 좋아해요. 저는 별사탕 좋아하는데. 아까 별사탕 사드릴걸. 아 근데 솔직히 너무 앞에 그 양보 너무 좀 헛웃음이 나와가지고. 아 근데 또 운 좋으면 많이 뽑힐 수도 있잖아요. 네? 가면 되는데. 가면 되는데. 가면 된다고요? 아 여기까지 가야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야 뒤에 차가 갈 수 있죠. 뒤에 차가 직진을 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 비켜줘야 돼요. 여기서 멈춰야 돼요. 알겠죠? 네. 아, 자기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 자기가 없었으면 못했다 이거. 못했다 이거 못했어. 귀여워. 아 오늘도 자기한테 쓸모있는 사람에 대한 기분 아주 좋구만. 야 저 사람 뭐야? 뭐야? 취객임? 아니야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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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가야지. 잠시 후 우회 좀 하세요. 취객이네 취객. 뭐야? 와 답이었는데? 한 칸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네 여기네. 자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천천히 뒤로 가는 거 천천히. 오 예. 오 와. 오 손차 간 거 봐. 오늘의 운전 연습 끝. 이거 조금 했다고 힘드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 연습하라고 이렇게 차가 한 대도 없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꾸의 영상을 봐주신 꾸미들 감사합니다.